난데없이 구미호와 동거를 하게 됐다. 담시나 무서워하잖아요. 담시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잖아요. 담시는 내 구슬을 갖고 있고, 담시가 안전해야 내 구슬도 안전하니까. 담시는 제가 시켜야죠. 물어봐요. 뭐든 다. 만약에 이 룸메이트를 선택할 수 있다면요, 극중 어떤 캐릭터와 룸메이트가 되고 싶으신가요? 생각해봤을 때요, 저는 이제 도재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도안이가 또 이제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예, 같이 이제 좀 대화나 이런 거를 하면 아, 잘 통하는군요. 예, 잘 통하는 면이 있어서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되게 좀 쉽게 친해졌거든요. 저는 우여랑 같이 살고 싶은데요. 오, 우여랑. 네. 오, 구미호? 990살 구미호? 네, 우여는 아닌가 봐요. 오, 우여는 게임하는 도안이가 있대요. 그러니까요. 다시 할게요. 게임하고 저는... 싶대요. 그니까요. 쏘리. 속상하네요, 정말. 예. 아, 이유를 네. 좀 들어볼까요? 아, 우여가 제가 같이 살아보니까 너무 이제 잘 챙겨주고 다정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도 되게 잘 캐치하고 되게 스윗하게 대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체구가 되게 깔끔하던데요, 또? 그니까요. 그런데 또 이제 다른 분이랑 살고 싶다고 하니까 보내주자. 네, 보내드릴게요. 챙겨주는 것도 이제 게임 하면서 충분히 이제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아, 예, 그래요. 예, 우리 한나 씨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봐요. 룸메이트는 내가 정말 뭐 원해서 이 사람과 함께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한테 있어서 룸메이트는 딱 이거 하나만 지켜주면 돼. 저는 자고 일어나는 패턴이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잠이 중요하니까 또. 네. 이게 또 이게 패턴이 안 맞으면 조금 상대방에게 좀 이렇게 피해를 줄 수도 그래. 있고 하니까 그 패턴이 비슷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러려면은 뭐 비슷한 일을 해야 되거나 그런데 저도 숙소 생활을 해봤으니까 그게 그러네요.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러네. 우리 기용 씨 그러면? 저는 좀 먹는 취향이 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밥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데 하루에 그때 한창 키클 때 하루에 막 6끼 먹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그렇게 같이 먹어야 기용 씨처럼 키 크는구나. 같이 룸메이트랑 뭔가 이제 같이 먹는 그 취향이 좀 비슷하면 예. 조금 더 먹으면서도 뭐 대화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약간 이런 게 재밌지 않을까. 먹는 게 낙이죠. 게임을 좋아하나봐. 게임 되게 좋아하네요. 오늘 비로소 알게 됐네요. 오늘 게이밍 아웃을 했어요. 어르신 어떻게 여기까지? 어쩌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그 사람을 자기 방식대로 오해하고 있던 뜻일지도 모르니까.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곤란이 오는 것 같고 정신도 약간 붕뜬 것 마냥 혼미해지는 게 뭐라고 생각해?